오늘은 호박잎. 정말 맛있는 호박잎 따러 왔습니다. 호박잎에 빡빡장 끓여서 먹으면 너무 맛있는, 너무 좋아하는 호박잎 부드러운 부분, 좋은 부분. 아, 지금 진짜 삼사먹기 적당한 거 엄청 많습니다. 채채 갑니다. 딱 한 입 사먹기 적당한 크기. 오, 크다 커. 이 호박이 떨어졌구나. 어쩐지. 어떡해. 운명을 달리했네. 호박이 달려있는 곳은 잎을 따면 안 됩니다. 그러면 호박이 떨어져 버립니다. 호박이 안 달린 여기. 요 다 좋다. 아이고, 딱이 어렵네. 크기가 딱 적당합니다. 삼사먹기 좋은 크기. 요런 거. 이건 너무 커. 패스. 너무 컸어. 패스. 요거 딱 좋아요. 요 크기도 좋습니다. 요것도 크기가 좋아. 요것도 좋고. 많이 채취했습니다. 많이 호박잎 땄습니다. 오늘 저녁도 맛있는 호박찜에, 호박잎찜에 빡빡짝 끓여서 호박잎찜 맛있게 먹어봅니다. 모든 나물은 이래 껍질을 벗겨야 되네. 진짜 일이다. 거저주지는 않네. 일을 많이 해가. 껍질을 벗겨가. 일을 많이 해가. 맛있게 먹어라. 그러네. 호박잎 엄청 양이 많. 엄청 양이 많습니다. 일일이.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호박잎 깨끗하게 씻고 이제 쪄줍니다. 너무 많이 뜯어왔나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끓으면 속 내려갑니다. 요거만, 이것만 몰캉몰캉 해도 씹어보면 익었습니다. 이제 불을 끕니다. 빡빡장을 끓여보겠습니다. 들어갈 야채, 멸치 한 줄, 대파 작은 겁니다. 두 개, 청양고추 두 개, 홍고추 한 개, 양파 반 개입니다. 건포고버섯 한 줌입니다. 모두 썰어 봅니다. 다 썰었습니다. 양파, 대파, 포고버섯, 청양고추, 홍고추, 멸치 총총 다졌습니다. 빡빡장에는 총총 다져서 넣으면 삼사먹기도 좋고 편안합니다. 이제 빡빡장 끓여봅니다. 생수 300ml 넣습니다. 된장 2스푼 넣습니다. 2스푼. 후추장 1스푼 넣습니다. 올리고당 1스푼 넣습니다. 참기름 1스푼 넣습니다. 마늘 1스푼 넣습니다. 야채 다 넣습니다. 이제 빡빡 끓여주면 됩니다. 끓여
줍니다. 호박잎. 호박잎은 다 쪘습니다. 빡빡잼 끓여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보글보글 끓습니다. 이제 중불에서 끓여줍니다. 된장 다 끓였습니다. 고리로 삶아 먹어도 될 정도로 총총 썰었고 멸치도 똥 다 밝아내고 머리도 다 밝아내고 그대로 먹으면 됩니다. 끓어봅니다. 호박잎 찌고 빡빡장 끓이고 호박잎 빡빡장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랑이랑 큰애가 아주 좋아하는 어릴 적부터 요때만 되면 꼭 해달라 하고 큰애도 그렇고 신랑도 아주 좋아합니다. 해마다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몇 번을 해 먹습니다. 아주 입맛이 시골 입맛 저보다 더 좋아하는 밥 두 그릇 뚝딱입니다. 맛있게 먹어봅니다. 호박삼, 호박잎에 빡빡된장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